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찬송하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길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굉장히 간단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모든 존귀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드셨으니 기쁘게 구 할렐루야. 나 구원어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와
다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되시는 주님, 거룩한 성일날 주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과 큰 혼란 속에서도 어거스타 한인 감리교회를 지키시며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이 갈수록 더 험악해지더라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 영혼의 건강함이 일상의 영성으로 나타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복된 선함을 본받게 하시고 기준을 늘 주님의 말씀 위에 두게 하사 중심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지혜로움과 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소명과 섬기는 재단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열망하는 믿음의 형제들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세우신 선교사님들 위해 아직도 사역지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사역지를 회복시키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건강 주시며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처소 되게 하옵시며 우리와 동일한 은혜 아래 예배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호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는 영의 양식으로 받게 하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배위원들 위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종병 권사님, 따님 되시는 정옥화 사모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육성인 성도님 가정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 가족 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실에 잠깐 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진환 장로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계시다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신 주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런 독백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로 인해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21세기를 앞둔 1999년 어느 날 영국의 BBC 방송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수많은 그 쟁쟁한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을 다 제치고 독일의 철학자인 칼 마르크스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 자본론은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동시에 뽑히게 되었는데요. 자본론이라는 이 책은 마르크스가 이 영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여서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그가 살던 19세기 영국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인데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이 영국은 엄청난 명성을 얻고 그 당시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영국은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그리고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 물품들을 계속해서 그 식민지에 팔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을 하였지만 인력이 너무나도 모자랐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가난한 집에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밤새도록 일을 시키는 그런 중노동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공장에서 굴뚝 청소부로 그렇게 고된 노동 현장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그늘에 가려진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피라미드와 같은 자본주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누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이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를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던 마르크스의 외침은 그 시대의 대다수의 서민들의 동일한 그런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였던 부류들은 피라미드의 꼭대기, 그 꼭대기에 서 있었던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했던 당시의 교회들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르크스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마르크스의 이 말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종교는 사라져야 할 그런 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종교를 계속해서 탄압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 양날의 검처럼 이 마약과 치료제라는 이 두 모습을 가진 그 아편과 같이 종교도 잘 사용하여서 잘 세상을 섬긴다면 치료제로서의 그 기능을 가진 그런 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남용한다면 마약처럼 돼버린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부자들을 위한 설교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에 순응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실 도피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마르크스의 말처럼 어쩌면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교회는 치료제로서의 민중의 아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를 반복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이 19세기에 잘못되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서로에게 베풀고 또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시자 그것에 대해서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1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런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였다라기보다는 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기준으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리들과 같이 돈만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부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뎠을 때에 이전보다 더 부유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가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자가 그렇게 호사스럽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부자로서 회당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준수하고 또 회당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는 틀림없이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전해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부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추수 때에 율법에 모퉁이의 이삭을 조금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나사로가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도록 관대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 나사로를 쫓아내지 자기네 집 앞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는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지나 죄인이나 병든 사람들이 자신 곁에 오면은 그 사람과 더불어 그도 똑같이 그 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쫓아내야만 했지만 그는 그러한 관대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가난함과 더불어 헌데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을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려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에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씀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자신의 죄 아니면 조상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거나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식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뒤집었습니까? 바로 나사로라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심으로 이 모든 그들의 상식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바라보았던 나사로였지만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요. 부자는 나사로로부터 물 한 방울을 원하는 그런 처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지옥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만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큰 구렁텅이 하나를 기준으로 서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부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음부를 연옥이라고 부르면서요,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남아있는 죄에 대해 참회하기 위해서 잠시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참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다가 뭐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중간 상태에 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연옥의 교리를 악용하여서 중세시대에는 면제부를 판매하여서 성도들이 그 면제부를 사면 연옥에 갇혀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하여서 그 면제부를 사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그렇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을 천국의 확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보았던 천국과 지금도 환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간증하는 천국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는, 지옥이 있다고 간증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의 모습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천국은 확실히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이 모두 비유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이들은 간증을 하기를 천국에는 순교자들이나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좌에 가까운 곳에 큰 대궐에서 살고요, 또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 개털 모자를 쓰고 예수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저 뭐 예수님의 발꿈치나 쳐다보면서 판자촌 같이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에는 차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 선교사님에게 봉고차를 헌금을 하였더니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니까 자기 집 앞에 봉고차가 떡하니 서 있더라, 이러한 이 간증을 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보물을 쌓으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천국에 쌓여서 천국에서 우리가 편하게 먹고 마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 그것은 천국의 삶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재테크하는 이 모든 것들의 또 하나의 재테크로 밖에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모순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이 누구는 순교자기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궐과 같은 그런 집에서 살게 되고요, 누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작은 집에서 살게 된다면 그곳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천국일까요? 과연 그러한 천국이 이 땅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끝을 맺는다는 것이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는 그 마음도
천국에 향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보물을 쌓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보물을 쌓아 나간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평생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자기의 것을 그들에게 베풀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주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앞에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처럼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때 많은 그런 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설교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던 목사님들도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뭐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맹신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의 말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구원이 우리의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그 구원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자가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왜 부자가 호사스럽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비유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보면 존경의 눈빛을 보이고요,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나사로를 외면을 하였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신원을 알 수 없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을 범할 수 없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범할 수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든 거지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부자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내버려 둔 채 내가 그에게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대함을 보였는지를 너는 알아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긴 말씀에서 예수님은 줄곧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자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러 왔지만 그곳에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경멸하여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도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이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율법을 지킨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신들은 철저히 지키지만 누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경멸하였던 것이죠. 똑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한쪽은 그 죄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을 품었던 반면에 또 한 부류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없어지기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그들도 죄인들과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러한 결론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세상에 내려보내서 자신의 형제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도 나사로의 말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곡하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까?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모세와 선지자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모세와 이 선지자다 또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실제 역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경비병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열렸다 이런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의 반응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들이 술수를 부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지만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과 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많은 이적, 물 위를 걷는 그런 이적까지 그들은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며 기적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적도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보고 체험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도 언젠간 또다시 병에 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도 역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고 행하였던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한 성령을 그들이 체험하였을 때에 그들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우리도 같이 행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무엇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계속해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부자가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웃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만 생각하면서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나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쏟아 부으시며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소개해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도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작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수많은 나사로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나사로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